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정신없이 무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자, 같이 오늘 시장 살펴보고 종목이 어떻게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혹자는 뭐 지수가 떨어져서 뭐 몇백 포인트 간다, 뭐 1800포인트 간다, 또 얼마 간다. 우린 그런 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좋은 종목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서 갈 것인지가 여러분의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정석 투자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좋은 종목하고 동업을 하라는 것이지, 투기하고 그 다음에 단타를 하라는 얘기는 저럴 때는 저는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종목이 급등했을 때는 그것은 차익 실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가는 종목은 함부로 차익 실현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오늘 잠깐 반등을 해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또 코스닥 종합도 조금 상승하고 끝났는데요.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은 미국인하고 개인들이 좀 사고요. 기관이 코스닥을 사면서 종목을 좀 반등해줬고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그문 대통령이 그 충북 오송 지구에 가서 2019년 5월 22일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를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종목이 반등을 했지만 그렇게 큰 상승을 준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가져야 되는지, 바이오 종목에서도 특히 이제 그 실적이 뒤따라주면서 어떤 종목이냐면 또 기술 수출까지 하는 기업들,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고캠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해줬죠. 예,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다시 5일선 올라타는 간 양봉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 종목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제가 유료원들이 사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을 많이 떨어뜨려 놓고 다시 갔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 상당히 좋은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기업은 일단 비만 치료제하고 당뇨병, 족부궤양, 그 다음에 이게 아셀렉스의 본격적인 생산하고 수출을 하면서 실적도 조금씩 개선되면서 따라가고 있어서 제가 유료원들하고 이거는 같이 한번 매수해서 들고 가보자 그랬던 종목입니다. 또 특히 이제 또 2018년에 그 바이오 대상을 탄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욕심내서 막 사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다 2018년 3월부터 전부 다 올라갔을 때 한번 보시죠. 네이처셀 그때하고 얘는 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네이처셀이 3월 달에까지 대상승을 해줬고 또 신라젠 역시 예, 11월 달까지 대상승을 해줬고요. 또 셀트리온 역시 3월 달인가요? 한번 볼까요? 예, 대상승을 3월 달까지 가고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서 괜찮은 종목을 가져가는 전략은 좋아 보이고요. 그죠? 얘는 또 실적이 부진하면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 셀트리온 3인방이 전체 지금 하락 추세에 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헬스에 대한 그 미래 비전 선포에서 매년 정부에서는 연간 4조 원, 바이오 빅데이터에 연간 4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 30만 개를 하겠다. 그럼 정부 정책의 세 가지 전략. 하나는 또 뭐였죠? 예, 하나는 지난번에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다가 수소 전기차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정부 정책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4월 30일 날 발표했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유효하고요. 일부 종목이 가고 있다. 그럼 그 종목은 뭐냐? 이미 많이 올라간 거 빼고요. 그죠? 네페스라든지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갔죠. 그 외에도 하이텍이라든지, 그죠? 동부 하이텍. 그죠? 또그 외에도 이제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다 투자하라는 얘기는 절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종목이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강하게 가는 종목을 사는 것이 굉장히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강세 종목으로 매수해라. 뭐 AD 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뭐 메커스, 그 다음에 좀 강한 종목이 또 유니트론텍이라는 거 있죠. 유니트론텍, 예, 뭐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AD, 예, 그 다음에 또 원익 IPS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가지고 잘 가는 종목이 한 번 더 얘기해주면 텔레칩스입니다. 이거 막 공개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사가지고 수익을 지금 깔고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도 종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사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이 없으면 역시 예 전문가 방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매수해서 우리는 수익을 자꾸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실제로 뭐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보면 예. 파트론을 사서 스마트폰 수혜를 사서 지금 900만 원을 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해서 지금 이번에 이분 말고도 지금 거의 3천만 원, 정확히 지난번에 2천만 원 얘기했으니까 파트론이 지금 정확히 얼마나 수익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상당히 여기서 2천만 원 얘기했었으니까 뭐 2,500 이상 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여기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다고 본인 입으로 자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계좌를 못 받았습니다. 계좌를 받는 순간 제가 여러분한테 실제로 보여드리고요.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죠. 시장이 조정한데도 실적이 개선돼서 지금 실적 장세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 특히 이번에도 장비주로 다 5G 장비 주도주로 가는데 여러분이 주도주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안타깝다는 거죠. 아까 바이오 종목은 제가 장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을 보여드렸으니까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 상당히 좋아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오늘도 역시 계속 신고가를 내는 종목을 보면 상당히 OE 솔루션이라든지요. 그죠? 또다시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윈스라든지요. 이거 그냥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또 이게 다 이제 5G 장비주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우린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반드시 가서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 시장은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데 시장과 관계없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하락하고 있어 못 가고 있는데 얘가 무슨 그저 지수가 뭐 1800포인트까지 빠진다는 등 뭐가 한다는 등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휠라코리아는 아직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종목이 뭐였죠? 옷장사가 간다. 옷장사 주도주로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죠? 오히려 예, 그 종목을 살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싫어야만 누르시죠. 한번 볼까요? 코엘 패션 오늘도 또 나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걸 가져주는데 여러분은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좋은 정보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 생각은 안 하고 그죠? 이럴 때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죠? 오히려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제가 종목을 좋은 종목을 소개해 줄 때 그것을 분할 매수로 가져가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하시라고 자꾸 알려주는데 그래도 옆에서 좀 좋아요하고 지금 구독을 눌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아쉬운 것이 제가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니까 지금 계속해서 점점 수익이 커진다는데 그것이 또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번에 그 스트리밍 방송에서도 LB 세미콘을 방탄소년과 관계 없으니까 강력하게 보유하라 또 올라가죠. 이런 것이에요. 지난번 여기서 전문가님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자를까요? 뭘 자르세요? 좋은 종목인데 더 들고 와야죠.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강력하게 보였어요.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이분 제 말 듣고 자르지 않았다면 유튜브 방송에서 왔을 때 그냥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죠? 벌써 136%가 났어요. 이런 것을 수익을 크게 확대해야 되는데 자꾸 그죠?
어떤 일을 벌리죠?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기업 분석을 할 수 없으니까 요거 상한가, 요거 상한가도 아닌 요 양봉 요거 하나 먹고 자르려고 그러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먹는 거예요. 큰 수익은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와서 대박을 쳐야지. 이런 종목 다 이익 났다고 자르고 요금 수익 난 걸 갖다가 그거 먹고서 무슨 큰 수익을 누립니까? 그건 동업자가 아니고 끊임없는 트레이더는 겁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대박을 줬잖아요. 130몇 프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깝고요. 자, 손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지키시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꾸준히 들고 갈 수 있을지 거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건설주 안 간다 그러는데도 이건 무슨 일인가요? 제가 옛날부터 삼성 엔지니어 사지 말고 대림산업사라고 그냥 끊임없이 노래했는데 또 이거 정거점 돌파하고 또 나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는 모르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예, 지금 아직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종목 꾸준히 들고 가라는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갔으면 수익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제가 여기서 알려주는 종목만 여러분이 사도 수익이 상당하다는 거. 그죠? 무료 방송에서 제 종목을 공개하는 거 사도 지난번에 당장 에코마케팅에서 우리 저 무료 방송에서 전문가님 제가 이거 샀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가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요. 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 거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공부해서 가져가는 방법을 배우시면 그것이 행복한 투자가 되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종목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건데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지수는 한번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시죠. 지수는 대폭락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고 다 주식 팔고 도망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좋은 기업을 기업이 꾸준히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하고 가면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뭐 급등 나간다고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죠? 뭐 무슨 종목이냐면 인터엠. 이걸 뭐 여기서 상한가 줬으니까 이거 상한가 나간다고 이거 먹으랬다가 여기서 왕창 질러가지고 손실을 눈덩이처럼 들고 오는 이런 투자는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이 정말 좋다 그러면 돈을 잘 벌고 그러면 저는 사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 적자에 아직 그죠 유보율도 좀 까먹고 있고요. 계속해서 ROE도 지금 성장을 계속 뒤로 빠꾸르고 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거는 급등 먹기 위해서 여기에 목숨 걸고 왕창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아파하는 겁니다. 정말 이 종목과 이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업은 무슨 일을 벌렸냐 하면 자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죠? 올해도 영업이익이 폭발을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103억이 나는 엄청난 수익을 냈고요. ROE 역시 10%, 19%, 38%까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린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키우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은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저 단타에 전절하다가 수익 나고 손절매하다가 10% 손절매하다가 손을 9억씩 날리는 실제적인 일을 여러분이 벌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시장과 관계없이도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익 났다고 다 잘라버려고 이렇게 갖고 가지를 못해요. 이익 났다고 잘라버려갖고요. 그죠? 잘라가지고 100% 먹고 만족하고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못 들고 가니까 큰 수익은 매일 못 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내일 무료 방송 준비 과정에서 제가 바쁜 과정에도 조금이라도 뭔가라도 알려주고 그럼 오늘은 일단 정부가 첫 번째 작년에 수소 전기차에 대한 로드맵 두 번째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 1등 국가로 가겠다기 위해서 비전 선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번에 바이오 헬스에 대한
그죠? 비전 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장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뉴스에 나온 것은 좋지 않은 뉴스가 돈을 번 상속세가 너무 많아져서 그 다음에 기업 환경이 나빠져서 문제는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 돈을 빼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리 유료원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대체적으로 중소매업자들의 그 뭐죠? 임금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제 전부 다 자르고 본인이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일자리가 줄어서 뭐 정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고용 창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다는 일을 발표했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비전 발표가 또 중요하지만 법인세를 낮춰서라도 일자리 창출하고 뭔가가 너무 급격하게 중소형 기업들, 대기업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중소형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정부에서 많은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정부 지원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업 환경에 또 오늘도 얘기가 나온 게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나온 게 지금 ILO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근로자 위주로만 간다 그러면 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투자하려고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합의해놓고 뒤집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부 정책이 오히려 기업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서 투자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그 뭐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런 것이 안타까운 사실인데 정부가 너무 한쪽 편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기업, 그것이 돈 많은 기업이 여러분이 친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 돈 못 버는 기업에 차트로만 매수했다가 아픔을 당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조선을 한번 보시죠. 물론 이게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오래된 전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만 대한전선이 무슨 일을 벌리나요? 여러분이 부실 기업을 차트로만 사게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서 두 번의 감자에 걸쳐서 거의 다 예 엄청난 손실을 봤죠. 감자를 하면서 그죠? 여기도 감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감자를 하면서 거기다 주가까지 엄청나게 떨어서 거의 뭐 예 몰살 지경이 돼 있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기업 분석 없이 차트로만 싸다는 이유로 매수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업을 돈을 버는 기업을 사라고 했더니 차트만은 무슨 상한가 간다고 매수했다가 예, 현대상선에서 엄청나게 예,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감자 5대1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국전력이 좋은 기업이라고 정부 수혜주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뭐죠? 실적분위로 이번에도 지금 어떻게 됐죠? 예, 6,300억의 적자 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가 사는가 한번 보세요. 이 떨어지는 동안 누가 샀을까요? 불쌍한 개미들만 본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삽니다. 기관 외국인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추천받게 되면 여러분은 아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자 기업을 우리 유리원도 실제로 한국전력에서 뭐 연금식으로 해서 투자해서 나중에 장기로 월급을 받아서 뭐 하는 방법을 한전에서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 사면 안 됩니다. 왜 막았을까요? 6,300억 적자입니다. 뭔가가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결국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더 많이 떨어져서 손실이 커질 걸 방지해버리고 예, 팔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다시 얘가 실적이 개선돼서 뭔가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큰 손들이 매수에 가담한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걸 뭐 몇 프로 먹였느니 얼마를 뭐 수익 내줬니 그게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살 자리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1분기 실적이 6,300억 적자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은 볼 필요 없다. 그럼 살 필요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죠? 때가 될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차트로만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을 보고 아 이게 아직 부진하구나. 그렇다면 천천히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투자 마인드도 키워야 되고요. 그죠? 장기로 갈 수 있는 아까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처럼 장기로도 갈 수 있는 마인드도 키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가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부실한 기업을 매수해서 한국전력같이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수혜주라는 생각으로 많이 산다면 여러분은 손실을 끌어갈 수밖에 없고 우량주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을 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종목에 대한 여러분한테 분명히 팁을 드렸으니까 그 팁을 이용해서 몰빵하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서 큰 수익 내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한테 더 좋은 소식으로 좋은 얘기를 끊임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죠? 예, 스마트폰의 수혜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은 매수했다면 함부로 파트론 같은 걸 팔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무료 방송을 X1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은 또 유튜브에서도 동시 발송이 나가니까 그걸 참여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